솔트록스가 투자자들과 함께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투자사 솔트록스 벤처스를 설립했다. 회사의 디지털 뉴딜 사업 참여 등으로 늘어난 기술 수요에 맞춰 100명 규모의 AI 인재 채용에도 나섰다. 10일 공시에 따르면 솔트록스 벤처스는 중소기업 창업 투자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신설법인으로 솔트록스와 솔트록스에 투자한 주주사는 설립을 위해 67억 5천만 원을 출자한다. 이 가운데 솔트록스가 50억 원 현금을 출자하며 솔트록스 벤처스의 지분 74.07%를 갖고 자회사로 삼는다. 솔트록스 벤처스의 주요 투자 대상은 AI, 빅데이터, 모빌리티, 바이오, 소재 등 성장 산업이다.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과 인수합병 등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솔트록스와 투자자의 가치를 키우고 투자한 회사의 성장을 도우면서 솔트록스 AI 기술의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병학 솔트록스 벤처스 대표는 주요 주주사, 관계사 네트워크와 협력하고 투자 펀드, 봉계정 투자를 통해 2026년까지 총관리 자산 3천억 원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한다며 주주사와 동반 성장할 뿐만 아니라 신기술 금융사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솔트록스는 작년부터 AI 융합신사업 추진을 목표로 11개 기업에 직접 투자해왔다고 밝혔다. 그 사업 분야는 AI, 데이터, AR/VR, 자율주행, RPA, 음성인식, 바이오유전체, 법률 등이다. 투자 대상 중 하이퍼센스는 작년 11월 에픽게임즈에 인수됐고 두 개 회사는 상장을 준비 중이다. 이날 솔트록스는 최대 100명 규모의 인재 채용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빨라진 기업 디지털 전환으로 AI, 빅데이터 기술 도입 수요가 늘고 정부 디지털 뉴딜 사업 참여로 인력 확충이 필요해져 회사 설립 이래 최대 규모 채용을 진행하기로 했다. 솔트록스는 PNPL, MLDL 모델 응용 개발자, AI 챗봇 모델링, AI 솔루션 개발, AI, 빅데이터 시스템 개발, 웹 퍼블리셔, 개발, 데이터 분석, 통계 등 7개 직군에 걸쳐 100명 규모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안내를 SNS에 공유하고 그걸 통해 최종 입사자 발생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경일 솔트록스 대표는 솔트록스는 오는 2025년까지 1억 명의 일상과 함께하는 AI 유니콘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AI, 빅데이터 분야에서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등 솔트록스 제공.